안녕하세요.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지옥을 작품으로 감상해 보시죠. 예전 화가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남겼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지옥은 존 마틴이 지옥의 수도, 밀튼이 잃어버린 천국입니다. 존 마틴은 19세기 영국의 화가로 대담하고 환상적인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는 존 밀튼이 서사시 신라건 속에 나오는 지옥을 여러 번 표현했는데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지옥 왕국을 세우기 위해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궁전인 판데모니움을 건설합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지은 어떤 건축물보다 빠른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 내부에는 사탄의 명령을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악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 속 사탄은 판데모니움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으며 그는 모든 악마들을 깨우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방에는 불타는 용왕과 번개가 보입니다. 존 마틴은 지옥의 수도 판데모니움을 인간 세상의 모든 궁전보다도 웅대하고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면 금방이라도 온몸이 불타버릴 것 같고 하늘을 보면 비명과 고통에 울부짖는 메아리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윌리엄 아드프 부그루의 지옥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윌리엄 아드프 부그루는 프랑스 아카데미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단테의 신곡이 사기 지옥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단테와 월계관을 쓴 베르길리우스는 사기를 친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에 온몸을 떨고 비틀며 서로 물어뜯거나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앙에 있는 두 명의 인물은 카포키오와 지아니 스키키입니다. 카포키오는 이단자이며 지아니 스키키는 남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한 사기꾼입니다. 왼편에 공격을 하는 스키키는 오른쪽 무릎을 세게 형태로 굽혀서 카포키오의 허리에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카포키오의 왼손을 잡아당겨 허리가 완전히 꺾이도록 합니다. 고통을 못 이긴 카포키오가 얼굴을 들어 비명을 지를 때 스키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지옥에서도 이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단테는 이들의 모습을 안쓰럽게 쳐다보며 왼손으로 고대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어깨에 손을 대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 합니다. 지옥을 구경하고 있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뒤에는 박쥐 날개를 한 악마가 흉측한 이빨을 드러내며 이들을 감시합니다. 역시 고통의 울부짖음이 메아리 치는 듯하며 사람 타는 냄새가 진동할 것 같은 공간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프란츠 폰 슈투크의 인페르노입니다. 그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유명하며 손수 만든 프레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장면으로 지옥의 공포를 표현한 상징주의적 악몽입니다. 가로 2m가 넘는 거대한 화면 속에는 불타는 공간 속에 갇힌 6명의 인간들이 보입니다. 가장 왼쪽에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는 어두운 녹색의 악마는 공포에 질린 여인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고통을 주고 있고 오른편에 있는 두 명의 남녀는 파란 뱀에 몸이 감겨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은 저주와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른편 뱀에 감겨 있는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저주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림은 크지만 그림 속 공간은 좁아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대조적인 어두운 색상들은 우리를 침울하게 합니다. 작품은 감상을 넘어 마치 오페라를 보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미술사에 그려진 지옥 그림은 많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 얀바네이크 같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린 것이 많죠. 하지만 오늘은 약간 독특한 지옥 그림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더욱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